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사랑이 너무 많아도, 사랑이 너무 적어도 사람들은 쓸쓸하다고 말하네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사랑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해 나도 조금은 쓸쓸한 가을이에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어놓은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11월의 청빈한 나무들처럼 나도 작별 인사를 잘하며 갈 길을 가야겠어요. 단풍이 완연히 물들어가는 11월의 화려한 가을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인들이 지상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과 특별히 자녀를 잃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실리아 달콤한 클래식 첫 곡으로 브람스의 음악 전해드립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는 브람스의 Ein Deutsches Requiem 중에서 첫 번째 악장, 멜리넌 필하모니커의 연주, 클라우디에 아바도의 지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가을 개편으로 우리 달콤한 클래식도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최소련 안토니아 PD님과 앞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아 PD님이 연출하는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앞으로도 이 시간 주일 밤 9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는 11월의 나무처럼 이란 이혜인 수녀님의 시와 브람스의 음악으로 달콤한 클래식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위령성월의 의미를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 함께합니다. 달콤한 클래식의 작은 코너 달콤한 독일어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타데우스 보롭스키와 장 아메리가 남긴 이야기로 삶과 죽음, 그리고 기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았던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의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달콤한 클래식 방송 함께 하시면서 CBBC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세라님께서 귀한 손님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멋진 인생님께 세달클 자랑 많이 해주셨습니다. 달콤한 이 시간에 흠뻑 빠지셨다 해주신 멋진 인생님, 세라님의 초대로 오셨다고 하니 두 배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 시간에 뵐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분께 달콤한 클래식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세라님과 멋진 인생님께서는 유료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세달클 말머리 달고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콤한 클래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에 만나볼 작곡가는 안톤 브루크너입니다.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브루크너. 2024년은 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주되며 그의 삶과 음악이 재조명된 한 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시골 출신의 브루크너는 43살에 음악의 수도 윈에 진출했고 환갑이 되어서야 드디어 성공작을 작곡했는데요. 재능이 없었냐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음악을 처음 공부하고 졸업했던 나이가 이미 3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야말로 대기만성의 대명사 브루크너는 이 계절과도 어울리는 음악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음악을, 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던 자신의 긴 인생을 오직 하느님을 위해 쓰고 살았던 브루크너의 첫 성공작은 아무래도 교향곡 7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말년에야 비로소 성공한 작곡가라는 호칭을 듣게 된 것인데요.
올 한해 브루큰의 음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연주가 되었고 특별히 7번 교향곡은 국내에서도 아마 가장 널리 연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지난 10월 26일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이 브루크너의 심포니 7번을 감상했는데요. 사실 브루크너의 음악도 물론 좋았지만 그날 1부에서 세계 초연되었던 류제준 작곡가의 클라리넷 콘체르토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자연도 또 신비로운 우주도 심지어 새로운 세계도 그려지는 한 편의 영화 같았던 그 작품에 대해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 작곡가님 모셔서 이야기 들으며 음악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브루크너의 현악 오중주 아다지오 감상해 보고요. 브루크너가 바그너를 추모하며 작곡했던 교향곡 7번 오늘은 2악장 함께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달콤한 독일어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타데우스 보롭스키와 장 아메리가 남긴 이야기 함께합니다.
마리아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한 줄기 그림자가 그녀의 이마와 눈에 자리 잡아 투명한 베일처럼 볼을 따라 흘러내렸다. 이것 봐. 빛과 어둠 사이에 경계가 없어. 마리아가 속삭였다. 그림자는 마치 파도처럼 점점 더 높아지고 결국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오직 너와 나 말고는. Maria sah von ihrem Buch auf. Ein durchsichtiger Schatten lag auf ihren Stirn, verdunkelte ihren Augen und schmiegte sich wie ein hauchzarter Schleier an ihrem Wangen. Schau mal, es gibt keine Grenzen zwischen Licht und Schatten, flüsterte Maria. Der Schatten ist wie die Flut. Zuerst berührt er immer höher und schließlich gibt es nichts mehr auf der Welt. Nur dich und mich.
고문당한 사람은 고문에 시달리는 채로 남는다. 고문당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하게 그를 무로 만들어버린 데서 오는 혐오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첫 따귀로 이미 금이 가고 이어지는 고문으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왜게 폴트 부르드 블라이드 게 폴트드 왜데 폴트 엘라 칸 니스 메 하미쉬 베든 인데 웰드 디 슈마흐 데 페니슨 레스트 시 니스 아우스 틸겐 다 숨 타일 슌 밋 뎀 에스텐 슈락 인 풀렌 움팡 아버 슈리슬 시 인데 토어 투어 안게슈처츠 데 웰드 베트라운 위어드 니스 위더 게 워넨.
11월의 첫 주일,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기다림의 미학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브루크너의 음악들 함께했습니다. 위령 성월의 의미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한 성인들의 간구를 묵상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하느님 안에서 모든 영혼이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를 위해 마음속 초를 끄지 않는 11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첫 주일의 달콤한 클래식은 제게도 아주 뜻깊은 방송이었네요. 지금까지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한 그리고 함께할 최수련 안토니아 PD, 오충은 안드레아 기술감독, 그리고 저 김유진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